어느새 성큼 다가온 봄. 봄을 맞아 대청소 계획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막상 하려고 보면 집안 구석구석 쌓여만 가는 먼지에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찌든때. 쾌쾌한 냄새는 물론 잠시만 방심해도 올라오는 곰팡이까지 대청소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충남대 화학과 이계호 명예교수, 강혜정 친환경 살림 전문가, 김나나 친환경 살림 전문가와 함께 봄맞이 대청소, 적은 힘들여 손쉽게 할 수 있는 집안 대청소의 원칙과 비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기온이 확 올라갔어요. 갑자기 봄의 문턱에 들어선 것도 같고 그런 기분에 좀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지만 뉴스 보셨죠? 미세먼지 때문에 진짜 꼼짝을 못하는 답답한 네.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늘이 답답한 만큼 제 마음도 답답합니다. 겨우내 구석구석 쌓인 먼지들 창문 확 열어 제끼고 시원하게 청소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또 먼지를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고 아이고. 이거 봄맞이 대청소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부터 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겨울에는 춥다고 그냥 창문을 내내 닫아놨다가 아 날씨가 따뜻하니까 봄이 왔네 봄이 와서 창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세먼지가 훅 들어오니까 이것도 네. 문을 닫아놔야 되는데 아예 공기청정기를 돌리는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바깥에서는 초미세먼지, 안에서는 무궁무진가 펄펄펄한데 이거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먼지 하면은 미세먼지 우리 전에도 아는데 몸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거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안 좋죠. 안 좋죠. 참 걱정입니다. 그죠? 요즘 같이 이렇게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문을 열 수가 없고 맞아요. 또 온도는 올라가죠. 집안에서 음식을 하게 되면 온갖 또 염기가 나면서 맞다, 오염이 맞다. 되죠. 자 그렇더라도 일기예보를 보게 되면 요즘 시간별로 이렇게 미세먼지나 또는 초미세먼지 예보를 하기 때문에 잠깐 없을 때 마스크 끼고 잠깐 문 열었다가 환기를 좀 시켜주시면서 도움이 돼요. 예, 조금 조금씩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방송 보시는 주부님들도 아마 같은 고민이실 것 같아서 오늘 방송 준비했는데요. 네. 미세먼지가 요즘처럼 기승을 부리고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문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른바 초간단 초스피드 대청소법으로는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혹은 나만의 청소법 있으시면 참여해주세요. 문자 혹은 티봇으로 함께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 청소라는 게 무턱대고 하면은 힘은 힘대로 들고 표는 표대로 안 나고 그러니까 청소에도 요령이 필요한 법인데 네. 오늘 청소의 효과적인 요령들 먼저 확인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의 요령과 원칙 첫 번째는요. 청소를 위에서 아래로 하래요. 이게 방향이 있나 봐요, 교수님. 이제 먼저 제가 좀 오해를 좀 풀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계호 교수가 뭐 청소하는데 뭔 얘기를 하냐. 일단은 제가 집에서 청소할 때 진공 청소기는 제 담당입니다. 아. 그리고 걸레질도 제 담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양심 고백입니까? 예, 자격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먼지는 이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두게 되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위로 하게 되면 다시 위에 있던 먼지가 밑에를 다시 또 어지럽게 하겠죠. 따라서 항상 과거에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지 털개로 위를 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를 청소했는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위에서 밑으로 하되 위에 먼지는 먼지 털기를 하지 마시고 아마 우리 코스들이 아마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주실 겁니다. 항상 위에서 밑으로 청소를 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